불닭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킬바사 소세지 두 개랑 그거 한 치즈 한 대략 1kg 정도? 짠! 호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불닭볶음면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한 6봉 정도만 끼니 몰라 하는데 그냥 불닭볶음면만 먹기에는 이 자칭 불닭보이가 좀 그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닭이랑 같이 곁들여 먹을 킬바사 소세지 두 개랑 지금은 눈앞에 없지만 응급실 떡볶이 치즈 뭐 신전 떡볶이 치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거 비스무리하게 해갖고 그거 한 치즈 한 대략 1kg 정도 해서 오늘 두 친구들과 치즈랑 같이 먹방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기 보시면 그 문 끓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은 불닭볶음면이라서 혹시나 불닭 먹다가 불닭 흘려서 불닭 먹을 것 같아갖고 오늘은 우리 우동우디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방 보시고 옆에 있던 귀요미 둘이 없으니 허전하네 약간 요렇다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먹방 때는 또 댓글 나올 테니까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불닭볶음면 맛있게 끓여 올게요. 이따 봅시다. 안녕. 자, 호떡 여러분, 자 불닭이랑 치즈 그리고 켈바사 소세지까지 전부 조리 완료. 오늘은 치즈랑 이제 면이기 때문에 식기 전에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먹고 싶었거든. 치즈 이렇게 해서 킬바사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서오이 좋아. 와, 킬바사 맛있어. 스파이시 매콤함을 잡아주기 위해 치즈 장전. 오늘 맛있다. 오늘 진짜 맛있다. 오늘 이거 먹으려고 헬스장 가고 1시간 반 운동하고 왔는데 와, 땀샘 열린다. 역시 불닭은 불닭인가? 이 치즈 보시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닭인데 왜 불닭 콘치즈를 안 하고 왜 치즈만 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불닭TV 차량 다니면서 불닭 콘치즈 조합을 많이 먹어봤는데 불닭 콘치즈가 한 두 봉 세 봉까지는 정말 맛있는 조합인데 다섯 봉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불닭의 매콤한 맛과 콘치즈의 이제 달콤한 고소한 맛이 따로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치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콘치즈 말고 그냥 치즈만 준비했습니다. 전부터 응급실 떡볶이랑 신전 떡볶이 치즈 레시피가 정말로 궁금했는데 오늘에 와서야 신전과 응급실 떡볶이 치즈 맛을 그나마 좀 비슷하게 구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치즈랑 불닭 섞을 거거든요. 이거 두 개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 야, 잘 섞인다, 손 쓰니까. 이거네. 이거였네. 아, 잠깐만. 제가 치즈를 만들면서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치즈를 일단 그 만들기 전에 버터 좀 넣고 우유 살짝 넣어서 프라이팬 안 태울 정도 살짝 잠기게 해서 보글보글 끓으면 거기다 스프 그 우리 크림 스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오뚜기 스프 분말가루 조금 넣고 가루 조금 녹이면 체다치즈 넣고 모짜치즈 넣으면서 설탕을 살짝 넣어줬단 말이에요. 콘치즈 불닭보다는 살짝 덜 달면서 그러니까 스프 때문에 고소하면서 진한 맛은 더해진 치즈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매운맛과 치즈의 맛이 만나면서 확실히 대조되는 맛이니까 이게 매운맛을 중화가 되면서 이 친구의 맛은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에요. 나는 이거 섞어본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 맵다 근데 아직도 그래도 불닭은 역시 불닭인 것 같아요 맵네요 와 원래 오늘 불닭 먹으면서 통삼겹이랑 한번 먹을까 했는데 통삼겹이랑 치즈 둘 중 고민하다 치즈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와 치즈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
약간 느끼할 법도 한데 매콤한 불닭이 있으니까 불닭은 매콤한 맛이 그래도 치즈 때문에 덜 매콤하게 느껴지고 그래도 맵네요. 네, 진짜 맛있는 조합이긴 해. 여러분들도 꼭 제가 그 말씀드린 버터 두 스푼에 우유가 이제 대충 한 그냥 30ml 정도, 스프를 한 숟가락보다 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다 치즈 두 장에 거기다 모짜렐라 치즈를 이제 취향껏 넣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는 무조건 약불에다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밑에 타. 아무튼 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면먹방 할 때는 예전부터 유행하던 그 크리스피 그 삼겹살 만들어가지고 면먹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호떡이들 안녕.